주간의 게임 동향을 살펴보는 G뉴스입니다.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의 신작 슈퍼로봇대전 V의 한글화 발매가 확정됐습니다. 발매 25주년을 기념하는 작품답게 진 마징가 제로 대 암흑대장군, 용자특급 마이트가인 등 전에 없던 다양한 기체들이 대거 참전할 예정이라 콘솔 마니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110만 건을 기록한 액션 RPG1이 출시됐습니다. 수호, 습격, 복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액션과 유저 간 대결 요소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계속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12의 리마스터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원작 출시 당시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리얼타임 전투 시스템으로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역시 캐릭터와 몬스터 배경까지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 리마스터 버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가 개발한 비트레이서가 중국 무료 게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다프트펑크와 트론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으로 다양한 EDM에 맞춰 달리는 리듬 액션 기반의 런 게임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G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게임플러스 2부 G뉴스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소개된 모바일 액션 RPG1이 출시부터 난항을 겪었죠. 네, 원포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 S의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카카오 게임샵이랑 그리고 뭐 원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차례로 이제 런칭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런칭이 된 지 3일이나 됐는데도 이 원포 카카오가 이제 검색이 되지 않아 좀 문제가 됐었어요. 뭐 이게 남궁훈 부사장이죠, 카카오에. 좀 직설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 구글의 갑질이다라고 얘기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뭐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이 머신 러닝에 의해서 그 검색어 그리고 검색 결과를 연결하기 때문에 원포 카카오 자체가 조금 이름이 어렵다기 때문에 또 검색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또 그 제목 선택 과정에서 문제점 좀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네. 원 같은 경우는 그냥 ONE가 아니라 사실 O.N.E다 보니까 사실은 검색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포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출시하자마자 인기 게임 순위 1위 그리고 지금 현재 2위까지 올리는 등 굉장히 초반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 때문에 검색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사건으로 개발사의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 오랜만에 신작으로 돌아온 콘솔 게임의 끝판왕을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야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G테스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게 뭐죠?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인디아나 존스 몰라요? 인디아나 존스요? 인디아나 존스 진짜 몰라요? 드라마만 봤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확실히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떠나 막 오지로 미지의 탐험을 떠난다고. 네. 하여튼 채찍도 있고 로프 액션 하고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좀 짐작이 안 됩니까? 내가 무슨 오늘 게임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지. 설마 오늘 할 게임이 바로 그건가요? 인디아나 존스 4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은. 개발자님 복장 보고 오늘을 평가할 게임 눈치채셨나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게임이지요. 출시 첫 주 한일 플랫폼 사상 최초로 전 세계 판매량 270만 장을 기록한 언차티드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과연 언차티드 4는 누적 판매량 2,100만 장을 기록한 전작들의 명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자,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은 언차티드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물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진짜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이에요. 정말 보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의 시청 인증샷을 게임 플러스 시청 소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공정하게 세 분을 추첨해서 이 3종 세트를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나요? 뭐냐면 정말 대단해요. 언차티드 4 초대형 마우스패드 그리고 언차티드 4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그리고 언차포 키홀더 이렇게 세 개를 한 패키지로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보죠. 정훈 씨. 네.
갈아넣었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갈아넣었다. 회사에서 사람들을 갈아넣는다. 아, 갈아서 만든 게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갈아넣어서 명작이 탄생했을 때 보통 갈아넣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걸작이 나왔을 때 쓰는 표현이 하나 더 있죠. 어떤 건가요? 외계인을 납치했다. 그러니까 외계인을 납치해서 외계인의 선진 기술을 막 외계인을 고문해갖고 그걸 얻어내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너티독은 직원을 갈아넣은 것도 아니고 외계인을 납치한 것도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외계인을 갈아넣은 것 같아요. 아, 외계인을 네. 갈아넣었다. 선진 기술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치. 걔네를 갈아서 만든. 그 너티독 지하에 외계인들 고문시키는 소리가 그렇게 끊이질 않는다고. 그렇죠.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그냥 우스개가 아닌 게 게임 쪽에 있어서는 최첨단 중에 최첨단이에요. 기술에 있어서는 원탑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술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비주얼이죠. 자, 그렇다면 외계인을 갈아서 만든 비주얼 하나씩 평가해 볼까요? 외계인을 갈아넣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 개발사. 그렇다면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캐릭터와 배경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언차티드 4의 비주얼. 자, 지금 게임 시작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튜토리얼 끝났어요. 네. 지금 보면은 원래 그 이전 작들은 성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4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나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언차티드 4 개발 전에 공언을 했으니만큼 어떤 구간의 스토리를 전부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어린 시절 쪽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화면의 분위기는 그 상당히 영화적인 연출이라고 할까요? 조명을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 영화적 연출의 최고봉이라 하면은 그 중에 꼭 한 손 꼽히는 게 너티독인데 너티독의 작품들 중에서도 언차티드4는 또 그 영화적 연출이 가장 더 대단한 수준이에요. It wasn't just about the book. 섬세한 그런 표정 연기, 방금 막 미간이 살짝 움직인다거나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딱 처음 들어온 플레이하기 전에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영화를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미간 봐. 요 정도의 섬세한 주름까지도 다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야. 저도 이제 요 내첨자 미간이 상당히 이제 컴플렉스인데 지금 이 친구 네이선도 어려서부터 저 맨날 표정 찌푸리고 다녀서 저 미간이 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입모양 싱크 대사하고 그거는 뭐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픽에서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건 말을 하기도 입이 아픈데 저쪽 기울어진 경사 쪽 벽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봐드릴까요? 네, 여기 이렇게 빛이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게 비치잖아요, 저 지붕 위에. 그렇죠. 저게 뭔가 살짝 물기가 있어서 빛이 비쳐서 반사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걸 봐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술적 디테일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어떤 물기를 리플렉션, 반사 효과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쓰는 기술이라 그래서 결과물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요 느낌이 요 보세요. 이 물기가 살짝 묻어있는 지붕에다가 이 광원이 들어왔을 때 그 광원은 달빛이죠? 네. 달빛이 들어왔을 때 그럴 것 같아. 어떤 이건 게임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물 묻은 지붕에서 달빛이 비친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감성적으로도 그 표현이 사실상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지붕에 달빛이 비친 느낌, 그리고 오른콽 벽면, 붉은 벽돌, 네. 적벽돌에 비쳤을 때하고 사실상 이거는 웬만하면 퉁치고 갑니다. 이것까지도 뭐 이게 디테일하게 구분한 건 뭐 애들이 구분이나 하냐? 사실 뭐 그런 느낌으로 퉁치고 가도 되는 부분도 여기도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예, 어떤 이제 광원이 비쳤을 때 느낌이 분명히 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디테일하게 다 신경 쓰고 간다는 거죠. 재질에 따른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요. 지금 얼리얼이라든가 유니티 이제 최신 그 버전까지 올라왔을 때 네. 가장 발전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런 질감 표현이거든요. 질감의 그 반사율, 반딱반딱함이라든가 거친 그런 수준들 요즘 엔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너티독은 그것을 또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 저희가 지금 네이선의 어린 시절로 와서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캐릭터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죠. 캐릭터 그렇지. 보란 말이야. 어딘 것 같아요? 감옥입니다. 아, 감옥이죠 지금. 아, 왜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와 있는데 방금 딱 맞기 직전에도 살짝 움찔하면서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의 근육들이 하나하나 다 표현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인체해부학적으로는 그런 근육이 잘 표현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감성적으로는 이 캐릭터는 되게 오만한가 보다,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보다라는 게 표정으로 딱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이 네이선 드레이크라는 캐릭터는 싸움을 엄청 잘해요. 네. 장난 아니죠. 뭐 거의 인간 수준이 아닌데. 예, 이제 감옥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한번 실제로 그런 오만한 표정을 지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싸움 실력을 보도록 하지요. 그런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연기적인 측면까지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있네요. 아, 근데 잘 싸움을 못하네요, 지금. 아, 가만히 있어봐. 지금은 이제 스토리상 그 오만한 표정을 지었던 게 제가 과연 훌륭한 연기였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이거는 그런 순간인데 그 격투 튜토리얼 성격을 갖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방어, 맞는 쪽에 대한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잘하려고 해도 이게 최고야. 사실 언캐니 밸리라고 해서 아무리 이 사람하고 비슷한 표정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은 한 95%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왜냐면 현실보다 약간 안 비슷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캐니 밸리 영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현실감을 낮춰 표현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렇죠. 높이거나 그거는 정말 기술적인 그리고 연출적인 자신감이 있을 때 거기 도전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언차티드 4는 완벽하게 언캐니 밸리를 한참 넘어서 있는 거예요. 되게 잘 지었거든요. 아니 뭐 심지어 여기서 내가 가라는 방향을 안 가고 살짝 벗어났을 때 다른 캐릭터가 나를 붙잡아주는 이런 것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니까 뭐 비주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진짜 현실 같다. 현실 같다.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현실이라면 교도관이 먼저 가네. 살짝 탈옥해 볼까? 할 수 있는데. 예, 뒤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키고 계시죠? 네. 연기를 봐도 그냥 보통 게임에서는 한 곳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연기여서 시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네이선의 눈만 봐도. 그래서 교도관이 어떤 종이를 꺼내면 거기도 살짝 봤다가 주위도 살짝 둘러봤다가. 그런데 이런 컷신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리소스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개발자로서는 정말 경외감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활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제가 몸담았었던 PC 온라인과 모바일하고 이 콘솔하고는 분명히 영역이 다른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내가 사실 작업자라면 어느 정도는 아까도 이제 퉁친다고 표현했는데 퉁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아까 13번, 17번 파일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천의 무봉이라고 이거를 모듈화시켜서 절차지향적으로 하나 레고블록처럼 잘라갖고 붙여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컷씬은 그냥 하나의 통짜 애니메이션 파일로 다 가버립니다. 그만큼 옷을 만들 때도 파츠들을 나눠 만들어서 나중에 바느질로 기우면 만들기가 쉬운데 이거는 옷을 만들 때 그냥 전부 다 바느질 없이 그냥 한 숫자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장인정신이 필요한 컷신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캐릭터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캐릭터 아주 잘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잘 봤어요, 캐릭터.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셨나요? 아 제가 오늘 촬영에서도 참 자주 쓰게 될 멘트일 것 같은데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출을 하였다. 사실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캐릭터의 감성 연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캐릭터 봤으면 배경이 필요하지요. 지금 배경을 보러 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에 있어요. 바다. 이제 얕은 수심까지는 다 보인다, 바다. 네, 아래도 비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물 위에 있는 오브젝트도 물에 비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바닥에 사실 해초 안 깔아도 되거든요. 안 깔아도 되지. 풍만 있어도 되는데. 카메라 안 내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 유저가. 자, 질감 표현, 기술적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써보는 게 이제 물 관련인데 물도 들어갔다 나와보자고.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 확실히 질감이 달라집니다. 옷이. 옷이 젖은 상태가 됐죠. 머리도 지금 보면은 물기가 맺혀있어요. 네, 머리 보세요.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헤어스타일에서도 그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 정도로 보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한번 살펴보죠. 자, 조금 전에는 해가 쨍쨍 내리비치는 백사장을 봤지 않습니까? 네. 같은 비슷한 곳이에요. 섬의 그 해안가인데 이번에는 한밤중에 폭풍우가 그냥 천둥벼락이 치는 그런 곳. 거기 한번 느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거. 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와, 난파됐어요, 배가. 낮은 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원 있어. 아, 내 목소리를 꼭 그렇게 내야 되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성대모사? 아, 네, 잘 모르겠고요. 오, 크랩! 비슷하죠?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지금은 해안가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여기는 진짜 무슨 일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까 뭐 번개도 치고 뭐 저쪽 뒤에는 배가 난파돼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있고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고. 게다가 지금 진짜 이거는 얼마 전에 히트 쳤었던 영화 곡성에서도 그 나우진 감독이 언급했었던 건데 관객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배경에 깔리는 것마저도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잔잔하고 평화로웠을 땐 뒤에 산들이 둥근 산들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갈등 구조로 치달을 때는 뾰족한 산들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작은 바위 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다 뾰족하죠. 다 뾰족해요, 그렇죠.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네이선 드레이크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적들은 정말 나쁜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지형지물로도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영화적 연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화 감독 같은 분이에요. 자, 지금 저희가 배경을 한참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볼 게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 지금 풀 쪽에 있는데 벽 따라서 걸어보시겠어요, 한번? 여기 말하는 거? 네. 오. 지금 풀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걸으면 풀을 헤치면서, 발이 헤치면서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럼 풀이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근처 풀이 흔들려요. 지금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풀들이 흔들리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PC, 플레이어 캐릭터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인 거죠? 자, 상호작용,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이거 봐. 오, 나무 흔들린 거 봐. 오. 아, 나무야. 오. 오. 이게 정해진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 움직이는 방향이나 그 힘에 따라서도 내 움직임에 맞춰서 지금 오브젝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물리거든요. 물리. 사실 걸을 때 그냥 뭐 길을 걸으면은 그냥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벽 옆을 아주 가깝게 붙어서 걸으면 가끔씩 벽을 짚으면서 걷잖아요. 그거 보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상호작용의 기본이에요. 배경과 PC의 상호작용, 배경과 오브젝트의 상호작용, 배경 그 PC와 NPC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는 말 잘했어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성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표현해 극찬이 쏟아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감탄의 연속인 언차티드4의 비주얼은 계속해서 호평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주 G-테스터에서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네, 역대 G-테스터 중 비주얼 평가에서 최고의 극찬을 받은 언차티드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명작인 만큼 이 출시 전부터 웃지 못한 해프닝도 많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네, 언차티드 시리즈는 뭐 시즌2 때부터였죠.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훔쳐서라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언차티드4가 이제 출시되기 한 2주 전에 영국에서 이 운송 차량이 도도를 맞아가지고 출시 전에 유출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게임 도난 사건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그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도둑이 들어갔고 타이틀 100개가 도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콜 오브 듀티 그 모던 워페어 3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그 콜 오브 듀티 타이틀을 운송하던 트럭하고 트럭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갖고 그 타이틀 6,000개를 통째로 그 절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런 패키지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웃지 못할 그렇지만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훔쳐서라도 하고 싶을 만큼 게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발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애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게임 시장 천하통일에 나선 티사에 대한 엄대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세계 게임 시장 천하통일에 나선 텐센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1위 게임사인 텐센트가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모바일 게임사 슈퍼셀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슈퍼셀의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이 직접 슈퍼셀 창업자를 만나 매각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미국 통신 자회사인 스프린트의 누적된 부채를 줄여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 텐센트와 슈퍼셀의 지분 매각 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셀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1위 업체입니다. 앱 통계 업체 앱 애니에 따르면 슈퍼셀은 작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실제로도 전 세계에 180명의 직원과 단 3개의 게임으로 작년 한 해 2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 중국의 1위 게임사인 텐센트가 전 세계 1위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에 이어 슈퍼셀까지 접수할 경우 전 세계 게임 시장의 40%가량을 차지하는 PC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시장과 맞먹는 수치이며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대 공룡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온라인 게임 개발 기술을 배워가던 중국 게임사가 전 세계 게임계를 호령하게 될 동안 한국 게임사들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작은 도전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빅3 게임사 넥슨과 넷마블 게임즈, NC소프트는 국내에서만 호랑이일 뿐 해외에서는 여전히 고양이이며 해외시장 공략의 젠걸음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1위 넷마블 게임즈의 경우 올 1분기 전체 매출 3,262억 원 중 48%인 1,579억 원을 해외에서 올려 역대 최대 해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사의 인기 게임을 현지화하거나 디즈니 등 해외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것이 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는 것일 뿐 확실한 글로벌 게임사로는 자리 잡지 못했는데요. 넥슨과 NC소프트는 더 까마득합니다. 넥슨은 국내외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상장까지 하고 모바일 게임사 글룹스도 인수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했지만 글룹스의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나 감소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3월 핵심 IP인 블레이드 앤 소울을 활용한 불소 모바일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역시 충분치는 않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이 텐센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치이거나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본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가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